아니, 사장님께서 어떻게? 아, 희진 이제 금방 치과에 갔다 인사 올 겁니다. 아, 커피 천천히 마시면서 기다리셔요. 예, 감사합니다. 아, 이게 또 무슨... 수고했다. 그리고 너 두날로 간에 먹는 거 특히 조심해라, 응? 색소 같은 거 먹지 말고 뭐 커피라든가 녹차라든가 음료수 같은 거. 그리고 너는 사와서 특히 응? 심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와서 한번 더 해야 된다. 알았다. 아, 수고했다. 잠시만. 여보세요. 조금만 기다리셔. 5분만. 예, 알았습니다. 야, 무슨 분 오빠도 이제 사귄 지 오래되세요? 오늘이다, 1일이다. 그렇구나. 빨리 가봐라. 알았다. 수고했다. 자, 어디 갈게. 다음에 밥 먹자. 내가 산불가 준비하겨. 아, 예. 오래 기다렸을까? 안 돼. 야, 이거 뭐인가? 애들이 다 좋아하는 선물이다.
보자, 무슨 선물 사왔나. 근데 일주일 기념 선물로 딸랑 요거 하나인가? 이거 뭐인가? 왜? 지금 막나이드니? 나 다른 거 갖고 싶었는데. 아야, 이거 뭐일까? 와, 이쁘다. 딱 맞네. 고마워, 자기야. 이쁘지? 두 분 축하드립니다. 1주년 기념일.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 참가줄까? 정말? 그래도 된가? 감사합니다, 사장님. 둘이 만난 지 1주년이란데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마워, 언니.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아, 맛있지? 아, 빨리 가기 싫다. 희진아, 응? 우리 6월 6일 네 생일날에 대만 여행 갈까? 대만요? 응. 왜? 왜라니? 언제는 가기 싶다고 맨날 타령이던 게. 글쎄, 분명 대만 여행 가고 싶다 말한 것 같은데 자제하고 했던가. 어이야? 마이 컸다. 자, 약속. 약속? 6월 6일 오전 9시. 자동차에서 출발하기서. 응. 그 당시 있고. 복사. 복사. 참, 여행 가면 재밌겠다. 아, 재밌긴 힘들지. 사석 별장에 저녁이 되면 성도 소리 쓸쓸한데 절의 앙한복 군기 소리에 겨겨한 달빛이 얼마나 낭만적이야. 서설 보고 외우느라 고생했습니다에. 야, 그냥 까불게. 우린 한방에 들어가서 한 입으로 덮고 불이 싹 꺼지 뭐. 이거나 잡수고 정신 좀 차리셔에. 어이, 명아. 잘 분위기 다 쉬는데 빨리요. 야, 빨리 일어나 씻고 밥 먹자. 야, 아직도 이 아버지 손등 씻어 먹고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아, 아버지 좀만 더 싸우고. 야야야야, 이 애비를 더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참가. 응? 아버지, 아버지는 한시에 잤습니다. 그래서 밥상 차려서 침대까지 갖다 달랍니까, 도련님? 이제 장가 가서 제사림 살아봐야 안단데. 야, 너 언제면 며느리 가면 이 애비한테 보여주겠니? 태도를 봐서. 응? 아, 그 새끼 태도 어떤데? 아니. 그럼. 아버지 태도를 봐서. 야, 며느리 가면 보는데도 이 애비 태도를 봐야 되니? 볼만 있을까? 흥. 야, 난 아직 청춘인데 아직 너무 일찍이 애비 소리 듣는 게 징그럽다. 아버지 뭐 며느리가 비비도 이만저만 아닌 것 같더구나. 아니 말고 뭐. 그 새끼 몇 살이야? 아버지는 관심 없다면서. 야, 너 계속 이렇게 하다간 결혼할 때 죽물도 없다.
잘 먹었습니다. 에휴, 저게 딸이라면 얼마나 나긋나긋하고 귀엽겠니. 아버지, 뭐 일한가? 아, 아니다. 내 이제 데리고 올게. 아버지 직접 보셔. 어? 그러겠니? 이래 그렇겠지. 야! 그 새끼 곱게 생겼니? 야, 못생겼습니다. 진짜? 예. 곱게 생긴 여자들은 시아버지 나이 모신답대다. 야, 평생 데리고 살 여자인데 그래도 곱게 생겨야지, 야. 이제 데리고 오면 아버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셔. 어이, 야. 그래, 오늘이 데려오겠나? 예, 기다려보죠. 여기 지금 여기가 중심인데 여기가 너무 크고 여기가 너무 작으니까 오히려 지금 중심이 없지 이제. 응? 순도 높은 걸 쓰지 말고. 응? 순도 낮은 걸 해가지고 여기 낮은 걸 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하자. 응? 아버지. 아버지! 오, 왔냐? 예. 안녕하십니까? 야. 자, 어서 들어. 예. 네. 희진이 아니야? 아버지, 희진이랄까? 어. 아니. 희진아! 도대체 무슨 일인가? 희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 무슨 일이야? 희진아,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희진아! 도대체 무슨 일 있었습니까? 피할 생각하지 마셔. 무슨 일인지는 다 알게 된다. 8년 전이었다.
북경에서 대학 공부하던 첫해 여름이었다. 차리고 다시 돌아가 그 여자를 병원에 실어 갔다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때 즉시에 지혈을 시키면서 병원에 연락했더라면 살았을 수도 있었는데 죽은 여자에게는 김 희진이라는 16살짜리 딸애가 있더라. 나는 잡혀 들어가서 죄값을 치르고 나왔고 대학 공부하는 너에게 지장을 줄 수 없어서 지금까지 말 못해. 억울하게 죽은 너 우리 엄마 더 이상 괴롭히지 말란 말입니다. 나도 내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고 내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저 강성건 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택배 왔습니다. 가자. 네. 자, 이렇게 사인 넣어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성건 씨,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픈 기억과 상처만 준 이 도시를 떠나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세요. 그지? 그지? 그만뒀다고? 너도 몰랐을까?
하지 말란 말이다. 어? 내 어머니를 돌아가게 한 우리 아버지이고 내가 미움해. 내 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보셔줘야 하는 게 아니야. 희진아, 희진아. 제발, 대답이 말라. 희진아. 우리 6월 6일 생일 날 같이 배낭 메고 여행 가기로 했어요. 사고 당시
인차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비겁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인 줄 꿈에도 생각은 못했으며! 미안하다. 난 정말 내가 아버지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다 당대스럽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 누구십니까? 아, 네, 저 주름이 붙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근데 무슨 일로? 아, 이번에 선생님 덕분에 우리 주름이 주황미지 확을 붙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그것도 좀 시가 여유 있기 때문에 시선을 함께 하자고 하는데. 아, 그럴 네. 필요 없습니다. 아, 선생님 예? 마침 또 시가 있고 해서 좀 아니, 아니, 저 주름이 아버지 네. 예? 어느 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임신 가봐야 됩니다. 아, 좀 예? 한 시간만 여주시오. 아니, 나중에, 네? 나중에 시간 내서 어떻게 다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야, 예? 좀, 선생님 좀, 좀. 아니, 나중에, 나중에. 아니, 그럼 좀 사정 예. 봐주십시오, 선생님!
그래서 밥상 차려서 침대까지 갖다 달랍니까 도련님? 얼른 벌금인가? 이제 장가 가서 제사림 살아봐야 안단데. 너 언제면 며느리가 뭐 예비한테 보여주겠니? 태도를 봐서. 응? 글쎄 그 태도 어떤데? 아니 그럼 아버지 태도를 봐서. 야 며느리가 뭐 보는데도 이 예비 태도를 봐야 되니? 볼만 있을까? 흥. 야 난 아직 청춘인데 아직 너무 일찍이 예비 소리 듣는 게 징그럽다. 아버지 뭐 며느리가 비비도 이만 저만 아닌 것 같더구나. 아니 말고 뭐 구세 몇 살이야? 아버지 관심 없다면서. 야 너 계속 이렇게 하다간 결혼할 때 죽물도 없다. 잘 먹었습니다. 저게 딸을 하면 얼마나 나긋나긋하고 귀엽겠니. 아버지 뭐 일한가? 아 아니다 아니다. 네 이제 데리고 올게. 아버지 직접 보셔. 어? 그러겠니? 이래 그렇겠지. 야 그 새끼 곱게 생겼니? 영 못생겼습니다. 진짜? 예 곱게 생긴 여자들은 시아버지 나이 모신답대다. 야 평생 데리고 살 여자인데 그래도 곱게 생겨야지. 야 이제 데리고 오면 아버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셔. 어이 야야야 그래 오늘이 데려오겠나? 예 기다려 보셔.
그게 너무 가짜야. 여기 지금 여기가 중심인데 여기가 너무 크고 여기가 너무 작으니까 오히려 지금 중심이 움직이지. 응? 순도 높은 걸 쓰지 말고 응? 순도 낮은 걸 해가지고 응. 낮은 걸 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하고 생각. 응. 아버지! 아버지! 오, 왔냐? 예. 안녕하십니까? 야, 야. 자, 어서 들어. 예. 네. 희진이 아니야? 아버지, 희진이랄까? 어. 아니. 희진아!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 무슨 일이야? 희진아,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어? 희진아! 지금 무슨 일 있었습니까? 피할 생각하지 마셔. 무슨 일인지는 다 알게 됩니다. 8년 전이었다. 밑 북경에서 대학 공부하던 여름이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그 여자를 병원에 실어 갔다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때
즉시에 지혈을 시키면서 병원에 연락했더라면 살았을 수도 있었는데. 죽은 여자에게는 김희진이라는 16살짜리 딸애가 있더라. 나는 잡혀 들어가서 죄값을 치르고 나왔고 대학 공부하는 너에게 지장을 줄 수 없어서 지금까지 말 못했다. 사장님께서 어떻게? 아, 희진 이제 금방 치과에 갔다 인사 올 겁니다. 아. 커피 천천히 마시면서 기다리셔요.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건 또 무슨... 수고했다. 그리고 너 두 날 어간에 먹는 거 특히 조심해라. 응? 색소 같은 거 먹지 말고 뭐 커피라든가 녹차라든가 음료수 같은 거. 그리고 너는 사와서 특히 응? 심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와산부터 해야 된다. 알았다. 아, 수고했다. 잠시만. 여보세요. 조금만 기다리셔. 5분만. 예, 알았습니다. 야, 우리 승준 오빠도 이제 상지 형 오래되세요? 오늘이다, 1일이다. 그렇구나. 빨리 가봐라. 알았다. 수고했다. 자, 어디든 갈게. 그래. 얼마나 밥 먹자. 고치!
명아, 산불가 준비하겨. 아, 예. 오래 기다렸을까? 앉아. 야, 이거 뭐인가? 애들이 다 좋아하는 선물이다. 보자, 무슨 선물 사왔나? 근데 일주년 기념 선물로 딸이랑 요거 하나인가? 이거 뭐인가? 왜? 지금 안 가야 되니? 나 다른 거 갖고 싶었는데. 야, 이거 뭐인가? 와, 이쁘다. 딱 맞네. 고마워, 자기야. 이쁘지? 두 분 축하드립니다. 1주년 기념일.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 참가줄까? 정말? 그래도 된가? 감사합니다, 사장님. 둘이 만난 지 1주년인데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마워, 언니.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아, 맛있지? 아. 아. 빨리 가기 싫어요. 기진아, 응? 우리 6월 6일 네 생일날에 대만 여행 갈까? 대만요? 응. 왜? 왜라니? 언제는 가기 싶다고 맨날 타령이던 게. 글쎄, 분명 대만 여행 가고 싶다 말한 것 같은데 자제하고 했던가. 어이야? 마이 컸다. 자, 약속. 약속? 6월 6일 오전 9시. 자동차에서 출발하기서. 응. 도당 찍고. 복사. 복사. 참, 여행 가면 재밌겠다. 아, 재밌긴 힘들지. 사석 별장에 저녁이 되면 성도 소리 쓸쓸한데 절에 앙한 뻐꾸기 소리에 겨겨한 달빛이 얼마나 낭만적이야. 서설바고 외우느라 고생했습니다에. 야, 그냥 까불게. 우린 한방에 들어가서 한 입으로 덮고 불이 싹 꺼지 뭐. 이거나 잡수고 정신 좀 차리셔에. 어이, 명아. 술살 분위기 다 식는다. 빨리 오. 야, 빨리 일어나 씻고 밥 먹자. 야, 아직도 이 아버지 손등 씻어먹고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아, 아버지 좀만 두사. 야야야야, 이 애비를 더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참가. 응? 아, 아버지, 아버지도 한식. 억울하게 죽은 우리 엄마 더 이상 괴롭히지 말란 말입니다. Thank you.
Okay.